가뜩이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와중에 시작된 제1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당분간 전국 경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 안팎의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승부수가 될지 아니면 무리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방탄용 단식 쇼라고 일제히 비판했는데 이 대표는 단식 외에는 정권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기국회 첫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본청 앞 농성 천막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퇴행과 폭주를 막을 방법이 달리 없었다며 단식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결단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 전화를 드렸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명계는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단식이 사퇴론 불식을 위한 꼼수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으로 민주투사 행세를 한다며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곡기를 끊을 것이 아니라 정치를 그만둬야 할 사람입니다. 이 검찰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간헐적 단식쇼로 귀결된다면 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실체거나 쓰러지는 모습이라도 연출해서 동정표라도 얻어보려는 심산이거나 약자 코스프레라도 하려는 이 대표의 다섯 번째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요청한 날짜에 출석하려 했더니 도리어 검찰이 거부했다며 이 대표 흠집내기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오전에 수사를 받고 그리고 다음 주 중에 그 다음 수사를 받는 거를 협의한다고 이야기를 전했죠. 근데 검찰은 4일 출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